제가 선물로 준비해둔 짱구 레고예요. 짱구는 목말라 이렇게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출근룩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더워서 이렇게 집게 머리를 주로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출근하러 갈게요. 말일이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이달이 아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달이 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트는 요거 비즈팝으로 이제 아트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비즈팝으로는 간단하게 이제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까 해요. 오늘도 베이스는 도화지 백설 컬러로 깔아줄게요. 비즈로 반지 네일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달아줄게요. 이번엔 연두랑 주황 조합이에요. 이렇게 비즈꽃을 만들어줬고요. 반대손은 진비 요소 프레쉬 컬러로 풀꽃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짜잔! 8월달 이달의 아트들이에요. 첫 번째 아트는 방금 보여드린 디자인이고요. 비즈팝으로 꽃아트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아트는 젤앤젤 컬러를 이용해서 베이비 부모 느낌이 나게 그라데이션을 해줬고요.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V컷 커버링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세 번째 아트는 샛별 파우더를 미경화 젤 위에 두들겨서 글리터 느낌으로 사용을 했고요. 비즈팝과 후르츠 유리알 호마이카 파츠로 완성한 디자인이에요. 네 번째 아트는 와장창 모자이크 글리터가 쏘아올린 디자인인데요. 마지막 여름 아트를 위해 화려함을 몽땅 넣어버린 아트예요. 메이크엔 신상 파츠들도 가득 들어있어서 완전 추천드리는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원더필 오프를 많이 발랐는지 끝이 조금 빨리 떠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더필 오프에 끈끈이만 남고 제거가 됐어요.
오늘 오전에는 재료 다쓴 거를 추려서 이제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추려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패딜을 많이 하면서 이제 프레임 파츠를 많이 썼기 때문에 프레임 파츠 떨어진 거 정리를 한 다음에 적어서 주문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남아있는 V컷 커버링들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덥다 보니 실버들이 좀 많이 나가서 실버를 또 추가로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착한 택배는 두 가지였는데요. 지금 첫 번째 뜯다가 잠시 꺼져가지고 이어서 찍고 있어요. 첫 번째 도착한 택배는 캔디스톤이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선글라스 파우더예요. 이렇게 선글라스 부분이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고요.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누가 봐도 에그 글리터이고요. 컬러는 총 다섯 개예요. 그 다음 여러 파츠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온 프레쉬 하트 파츠이고요. 네 가지 표정인 스마일 파츠, 납작 오벌 반사 파츠, 마지막은 어퓨바다 삼총사 파츠예요. 그리고 첫 가을 컬러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뜯어볼게요. 짜잔! 첫 번째 가을 신상은 SMU에서 들어온 어텀 텍스처예요. 자리를 옮겨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추가로 택배가 하나 더 왔거든요. 요것도 뜯어볼게요. 오, 귀여워. 포치 신상도 비즈 글리터예요. 컬러는 총 3가지이고요. 글리터 이름은 비즈 비주 글리터예요. 이거는 레인보우 컬러이고요. 웨딩 컬러. 마지막은 캔디 컬러예요.